예, 이제 이 제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좀 앞부분을 계속 자세히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는 모든 어떤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 뿌리. 예, 그래서 요걸 지금 시간이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이게 성경이 다 안 끝나겠죠. 그래서 창세 앞부분만 이렇게 나중에는 쫙 그냥 나갑니다. 이제 예, 여기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아 이게 여기를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가인과 아벨 또 두 종류의 이제 여기에 이제 창세기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족보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 이제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완전히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롯은 여러분 어때요? 실패한 그런 그리스도인, 실패한 신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왜? 똑같이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같이 고향을 떠나고 같이 거기 왔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니 아벨 그게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런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고 후손이 축복을 받는데 이 가인은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도 그렇게 됐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열납이 있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열납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뭔지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1번 한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예,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땅을 갈아요. 땅을. 그리고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뭐를 뒀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칸, 화염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둬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칼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화염검인데 이 그룹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의 그런 어떤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천사고 더 높은 단계에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천사들을 보면 그룹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룹들을 도와주고 이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거기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이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둬가지고 그룹들로 해서 거기에 접근을 딱 못하게 한 겁니다. 예. 그러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죠. 자,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제사를 드렸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에베인데 에베를 드렸느냐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예.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그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런 거 안 배웠으면 어떻게 가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났지만은 이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야 너희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부모님께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가인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이 안 됐다 했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을 마귀가 어떻게 했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잡신을 섬기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의 예배를 열납하셨지만 아벨은 가인은 열납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 뭐냐면은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냐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가 범죄를 했을 때 첫 번째 뭐를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죠.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려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를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요. 그건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이 신약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멘.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에 가야 되는데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였다는 건 바로 이 짐승은 누구? 이 양이 죽었는데 양은 누구? 장차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그게 연락이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수고와 노력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의로움과 내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네, 이게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희생 제물. 오늘날로 말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요? 자기의 의로움,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연락이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열납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 아벨은 여러분 뭐로 예배를 드렸어요? 뭐로? 믿음으로. 아멘?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열납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천에 엊그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의 기도응답의 장애물이라는 설교를 드는 기도응답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이 의심이에요. 우리가 열납되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드릴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아멘.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예배와 기도가 열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 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열납했으나 가인의 제사는 열납지 않으셨는가. 예, 가인은 뭐를 믿음으로 하냐고 불신앙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납이 안 된 거. 아벨은 믿음으로 했는데 가인은 불신앙으로. 예, 세 번째 이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건 아니야. 자, 뭐로 알 수가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양에 뭘 하겠어요? 첫 새끼. 첫 새끼와 뭐로? 기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양이 새끼를 낳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태어난 거 어때요? 이거는 가장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 그 다음에 첫날, 자식을 낳아도 첫째 거, 짐승을 낳아도 첫째 거, 다 첫째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왜? 첫째 것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근데 아벨은 양을 목축을 했는데 양을 쳤는데 첫 새끼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기름. 지금은 이제 뭐 기름이 뭐 하냐면 그 당시는 기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긴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구약에는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거는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어떤 거 가지고 왔어요? 눈 멀고 비로 먹고 병들고 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야, 누가 내 앞에 저런 거 가지고 온데 좀 가서 누가 문 좀 닫아버릴 사람 없냐? 너희들이 이런 거를 나한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온다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럼 총독이 이런 거 받는 거야. 총독도 안 받아.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런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헌신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의 여긴자를 내가 멸시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존중 여겨줘.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 이런 거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거 어떤 걸 드려야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근데 가인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의 소산물, 농사의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천열매를 무슨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게 없잖아요. 천열매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천열매를 드린 게 아니라 수확물 가운데 많이 나온 것 가운데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맥주감사절 나오냐? 그 맥주감사절이 뭐예요? 수확을 했어가지고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고로 알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천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다 여러분 3대절기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는 20세 이상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남자들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나이 드신 그런 분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원수와 대적들이 다 그때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영토를 침략하고 막 재산을 약탈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게 불담을 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그때는 아멘. 하나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그냥 최고로 드린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이게 이 애물 가운데도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으면 최고로 여기고 존중이 여기면 드렸으면 그 예배가 열납이 될 건데 가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예배가 열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이 됐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이 안 됐나? 여러분 자, 이 당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식물, 음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뭐를 주셨어요? 씨 맺는 것과 채소, 채소와 과일 뭐 이런 걸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이때 육식했어요? 안 했어요? 육식 안 했어요. 육식은 언제부터 하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이 육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아벨이 양을 쳤어. 그러면 자기가 육식을 해가지고 양을 쳐서 이제 양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양을 친 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양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열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니까. 그리고 이 아벨은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 거예요. 거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예배가 열납이 안 된다. 오늘 우리 뭐 찬송도 그래.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늘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 회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막 방언으로 럴럴럴럴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실성이 부족해요. 그럼 진짜 이 회개할 때는 딱 하나님 소리를 안 내더라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이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날 용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회개하라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이 애통함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막 방으로 하면서도 막 애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보통 변화와 개인의 변화와 성숙 이런 것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왜 이런 칼라리스트 이리차고 한다는 왜이러러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정말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고 진짜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말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방언을 해봐요 왜 이래래래래 이러면 진짜로 안 돼. 그게 하나님 진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연락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지 뭐 기도하면서 이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벨이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도 그 아벨은 아담과 하와 가르쳐준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해 이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제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해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위해서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헌금과 찬송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헌금 드릴 때도 어때? 개 같은 자의 창기의 돈이나 개 같은 자의 개같이 이렇게 번 자의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치고 불의하고 막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더러운 방법으로 창기처럼 뭐 몸을 팔고 이래가지고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예,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아마 어떤 우리가 무조건 가서 막 이렇게 재물을 갖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건 아니거든.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최초의 살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예,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으면 그 원인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인류 역사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뭐냐? 왜 같은 피를 나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뭘로 쳐서 죽였는지, 뭐 몽둥이로 때려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보통 옛날에 뭐 돌로 쳐 죽였을까 이제 이러는데 쳐서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이게 보면은 살인의 원인이 예,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노했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과 그 재물은 열라봤나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엄청나 있어. 예.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아요? 왜 내 애매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게 열납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냥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인은 어떻게 돼요? 아 열납이 안 됐구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았어요. 아벨은 열납이 됐구나 그걸 알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열납된지 안 된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열납이 된지 안 된지 알아요. 그 열납이 안 됐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납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열납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납이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열납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열납이 안 되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그건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아니 아벨의 재물과 그 아벨은 열납하시고 자기가 안 했으면 어때요?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그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쳐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께 연락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아벨은 받으시고 그 예배는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아요. 원망, 불평,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때문에 내 기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지? 왜 상달이 안 되고 있지?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이래.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모든 일이 그래, 맞아요. 어떤 것이, 아,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를 뽑아서 일꾼을 뽑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꾼을 세워. 근데 일꾼을 뽑았는데 장로가, 자기는 될 줄 아는 장로가 못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장로가 됐어도 뽑혔어도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한 사람 진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로 내려가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막 그거 가지고 어때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안 되고 누구는 집사는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불공평 아니에요? 뭐 이러면 시험 든다든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 우리가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과 이게 아 그런 내가 그런 마음만 가졌던 것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라겠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가 내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분노하면요 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받으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령님 주신 말씀 전할 때마다 절대 긍정으로 받으려야 됩니다. 아멘. 살인한 이유가 맨 첫째 분노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 시기 때문에 그래, 시기. 아니, 자기는 안 받으려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니까 어때? 시기가 막, 또 난 거야, 시기심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사울 왕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언제부터 망하게 됐어요?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의 말씀을 가서 하나님이 다 죽이란 거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제 진짜 국가가 위태롭게 됐어요. 풍전등화했어요. 완전히 그런 블레셋에게 이제 완전히 이게 종살이할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기에찬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막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하니까 뭐가 틈탔습니까? 악신이 틈탔어. 악신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틈타가지고 막 정신병자처럼 이상한 행동하고 칼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막 죽이려고 이런 짓거리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 가인도 그러잖아요. 시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안 되고 아벨은 그 제사가 열납이 되니까 시기해.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시기가 더 나가서 뭐 어떻게 미움으로 변해. 사랑해야 될 형제를 미워하게 돼. 그래서 미움이 결국에 돼. 살인을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 이 미움 이것이 살인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좀 제가 이거 이게 말씀이 좀 그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곧 여러분 어때?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국에 뭘 가져온다?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 어떻게 이런 게만 마음만 먹어도 이게 뭐라고요? 신약시대는 살인죄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한정미 있는데 내가 속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안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야.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아유 저 그냥 탁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내가 마음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살인죄잖아요. 신약시대는 산상순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어떤 뭐 여자나 남자를 보고 가서 음행을 안 하면은 음행의 죄가 아니야. 구약시대는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면 그게 뭐라 했어요? 가늠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차원이 높아졌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이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분노, 우리가 분노 조절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 조절장애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일 때 막 분노를 조절 못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어젠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택시에서 빵긋 끼지 말아요. 이번에 빵긋 끼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큰일 났다며요. 빵기를 끼었어. 그러니까 야 진짜 문을 열었다 해도 같이 타고 간 사람하고 근데 문을 열었는데 뭐 이제 열었다가 뭐 그 사람이 이제 택시 기사가 툴툴 했는가 보죠. 그 열었다가 이제 문을 냄새 나갔겠다고 닫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왜 닫냐 어쩌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좀 시비가 생겼나. 근데 이 택시 운전하신 분이 뭐요? 칼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칼이 있었는지 사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찔렀대. 그래 이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빵구 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집에서는 아무리 크게 끼어도 누가 뭐 문제 없지만은 택시 타고 가다가 빵기 나오려면 내리십시오. 아니 잘못하면 빵기 하면 잘못 끼었다가 이거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지. 네. 여러분 어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그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 분을 내어도 그걸 막 이게 잘 조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의로운 분노는 뭐 품을 수 있죠. 아,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분노와 이런 시기 질투와 미움이 살인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살인 사건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살인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죠.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아,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땅을 열심히 갈아엎어도 땅에서 그 뭐 제대로 소출이나 이런 게 안 나와. 네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돼.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있어요. 땅에 흐르는. 족보에도 조상이 우상숭배하면 삼사대 저주가 가죠? 예. 네. 근데 족보에도 이런 저주가 흐르지만은 땅에도 저주가 흐르는. 그 땅에 어떤 피를 흘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요. 또 거기서 막 악한 어떤 것을 해주면 거기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의 피.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린 미국에서 아무리 거기 농사를 지도 안 되고 막 억세풀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안 되는데, 아, 어떤 선지자님 데려다가 예언자를 데려다 딱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환상으로 딱 펼쳐지는데, 아, 그 백인들이 막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인디언들이 또 옛날에 거기서 우상숭배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대속의 이거 회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의 족보에 이런 저주를 끊을 때,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한 거, 이런 거,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조상들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사람, 날마다. 그것도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디 그런 내적 치유에 대한 그런 데를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날마다 그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어디 아는 누구 얘기하고 거기 갔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거 있다고 계속 그런 해결을 하고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얽매여요. 또 그런 잘못된 영적인 지도를 받는, 예, 네. 영적인 잘못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하는데 어때? 가니까, 이제 막,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막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부모님께 잘하면 상처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해야 우리가 이제 되는데 그 치유하는 방법이 이제, 아, 성령이 너에게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 주님이에요. 그런데 치유센터에 가니까 저기 어디 충청도 논산인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어때요? 저의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갔다 와서.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랑 사모랑 거기 갔는데 이분이 자랄 때 정말 아버지한테 그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보자기로 쌓은 책. 그 옛날에 여기다 우리 메고 막 다니고 이랬어요. 가방 메고 다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보자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고. 그런데 이걸 저기다 딱 던져놓고 공부는 안 시키고 야 가서 소 그 풀배 가지고 와라 뭐 돼지 치워라 뭐라 뭐 이런 거 말면서 공부는 안 시키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대 아버지한테. 그 상처가 이분이 엄청 컸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지. 열등감 뭐 이런 등등 완전 이제 이런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치유센터를 갔대요. 그랬더니 야구방망이를 딱 주면서 있잖아요.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치유받으려면 몽둥이로 두드려 패야 된다고. 그 사람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서 야구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해진대.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그런데 거기 꽂혀가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내가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심리학적으로 두들겨 패니까 좀 마음은 시원하고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경적인. 그렇잖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축복하고 해주라 했는데 아니 그거를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마음이 시원해서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제가 아는 분요, 어떤 목사님도요, 가지 말하기도 계속 가, 거기를. 근데 그 목사님한테 가지 말하고, 그분은 가지 말하고 했었는지 안 갔는데, 나중에 또 이상한 데 또 빠지더라고. 근데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막 치유한다고. 말은.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내적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또, 이런 땅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면 그런 걸 끊어야, 족보 이런 저주고. 그래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땅이 저주를 받네. 너는 땅에서 피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그 살인의 결과로 말면, 자신의 삶의 결국에 뭐가 왔어요?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 요즘 너무 악해져가지고 이 시대가 막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고, 예,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막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이런 폭력이나 또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막 하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뭐냐면 이 세상이 인간성이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예, 너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거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과 문화는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 그게 사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그 인간의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사탄 숭배를 하게 되고요. 아, 그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인간에게 나중에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기만. 인간이 문화가 그러잖아요. 문화 예술이란 그런 것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다 죄짓게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근데, 이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분노가 났을 때 이런 걸 함부로 폭발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시기 질투를 잘, 이걸 극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 시기 질투를 극복하려면요, 저도 이제 있잖아요. 목사니까. 목사는 어떻게 돼? 다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었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되고 막 이러면 다 뭐예요? 시기심이 질투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돼? 아니, 나보다 다른 교회에 목사님이 더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은근히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런 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목사님들도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죄를 지어. 이 시기질투심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교회가 잘 되면 그 목사를 은근히 깎아내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깎아내리고 속으로 저 회사가 좀 저 집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잘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일정에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러지. 안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돼요? 아, 다른 사람이 나보다 회사가, 다른 가게가 더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고, 그럼 배가 아파. 그러면 누가 복을 못,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 나가면은, 열린교회가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가 열린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죠.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돈 안 들어도 잘 되는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교회, 이런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 뭐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준다 했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거기 가인에게 주신 표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게 예, 여기까지만 할 수 없이 예, 이제 지난번 이게 인간의 타락과 범죄 원인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보네. 가인에게 주신 표 창세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몰라.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유리하게 되는데 아,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떨까? 막 이제 이런 겁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단들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 사람들이 가인이 그랬어요.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사람은요? 아담이 인류의 최초에 이게 뭐냐면 베레 아카데미라고 있죠. 서울에 성낙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성낙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귀신론 때문에 이단으로 찍혔던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김기동 목사라고 그 최근에 막 그 교회가 작년에 굉장히 뭐 어떤 좀 문제가 또 돼서 막 이런 SBS라든가 이런 데 어디서 PD수첩 이런 데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면 어때 이제 귀신론이 첫째 잘못돼서 그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초성 목사라는 그런 사람, 그 목사님. 옛날에 여러분 체육관 집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하다가 컷!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뒤로 툭 떨어져.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가르쳐요. 감기도. 감기 걸렸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런 환절기 때 이불을 잘 덮고 자고 해야 되는데 이불 안 덮고 자고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감기 걸릴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에어컨 막 조절하고 하는데 이걸 좀 세게 틀어놓으면 더워서 하면은 계속 바람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목이 이제 칵 해가지고 좀 더워도 이제 제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또 이게 풍량을 조절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감기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여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그런 자기 몸을 관리를, 주신 몸을 관리를 잘못하고 어떤 자연의 법칙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건강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병이 걸렸어. 근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귀신아 나가, 사탄아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그래. 지가 병은 걸리고 괜히 나한테 뭐라 하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맨날 모든 거 다 귀신 탓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왜 제가 이 사람들 얘기하려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 아담이 죄를 지은. 근데 그때 인간이 아담 말고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 근데 그렇게 가르쳐, 거기. 그리고 가인이 가서 이렇게 뭐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면, 봐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네. 근데 아담이 130세에 가인을 낳고, 130세입니까? 예. 네. 그, 이제 자녀를 낳고 계속 900몇 세 죽을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계속. 계속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있었죠, 여기서. 근데
이런 아, 이 사람 어디서 나왔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여러분을 현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속지 않으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인은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만나서 죽이면 어쩝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뭐를 주셨다 했어요?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표를. 그 표가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는.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표 때문에 가인이 자기 죽을까 두려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니까 어떻게 아무리 살인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뭐를 베푸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마귀는 너는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아 너는 버림받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인이 어떤 표를 가졌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표가 있어야 돼.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시록 14장 하면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이 뭐를 이마에 뭐를 했어요? 인을 치고 표를 받게 해주셨죠. 인이란 말이 표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 사람들이 이마에다 오른손에 뭐를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표를 666이라는 표를. 근데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표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침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그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런 여러분 그 증표인 것입니다.